일주일 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효차 알고 마시면 향기가 난다라는 주제로 이현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죠? 교수님 오늘 의관도 잘 갖추시고 저를 보다가 너무 환해지셔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직접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숙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양력을 저기다가 쫙 띄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쑥스러워요. 수업을 초기에는 좀 쑥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열이 받으면 그냥 막 합니다. 예. 네. 근데 좀 활발해지려고 해도 천성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62살 됐는데 안 바뀌어요. 예. 네. 제가 젊어 보이죠? 저기 그 필름을 녹화, 저기 뭐지? 했어서 좀 그런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딱딱하면 3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고, 또 연배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처럼 수업하면은 머리 하나도 안 남아요. 그죠? 예. 재밌으면 남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게 하자고요. 이제 평생교육 차원이니까. 예. 사실은 제가 그 한 45, 44 사이즈 입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66, 77 입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가끔 그래요. 뭐 했냐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이러고 쫙 나다니니까 까칠하게 봐가지고 입 열면 똑같아요. 아줌마. 근데 까칠하게 봐가지고 묻지는 못하고 제 친구한테 털털한 친구한테 맨날 옆구리 찔린대요. 뭐 했냐고 뭐 했냐고. 나도 거기 좀 가자고. 근데 44 사이즈에서 6677 입게 살이 찌면 팽팽해질 수밖에 없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요. 어쩌면 제가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수업하기 전에 청태전을 제가 만드는 줄 알고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차를 안 만들어요. 저는 주로 강의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 해서 우리 수강생들끼리 공동으로 나누면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차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저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무슨 누가 그래요? 차 장수냐고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제가 마셔서 좋으니까 제가 그 맹물은 잘 못 마셔요. 물을 우리가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인체의 몇 프로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통 안 마셨는데 차를 마시고부터는 많이 마시게 돼요. 어쨌든 전체 총량이 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왜 44 사이즈 입었겠어요? 입이 짧아요. 무지 짧거든요. 그래서 차도 한 가지만 먹으면 질려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먹어요. 아까 저기서 제가 그 믹스커피 꼭 마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면 어머 차 선생님인데 어머 커피밖에 없는데 저기 그 뭐죠? 믹스 말고 왜 아메리카노 원두 주시려고 그래서 저야 원두 싫어하는데요. 믹스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깜놀하시죠. 응. 근데 한 번은 제가 믹스를 그렇게 물을 많이 타서 먹었더니 태 선생 아니세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근데 무슨 커피를 이렇게 무식하게 드세요. 그런 말 들었어요. 정말. 정말로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 음식에도 유무식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 기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호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발효차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목이 발효차 알고 마시면 향기가 난다.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셔야 되려면 알고 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누가 어떻대더라 어떻대더라 그리고 이거 비싼 거래 보이차 하면 어때요? 비싼 거래. 그래서 먹어서 목에 안 넘어가는데도
맛이 어떠냐 그러면 네 옆에서 맛있다고 누가 바람 잡으면 뭐라 그래요? 안 넘어가는데도 네 맛있어요 이러죠. 저는 보기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발효차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 우리 담당관님도 만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만들려면 알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걸 만들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 차죠. 뭐 보이차 1년쯤 마셨다 그래도 기본적인 이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님 코끼리 더듬으면요. 다리 더듬은 사람 말 따로, 귀만 진 사람 따로, 코만 진 사람 따로예요. 지금 차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끼리 전체를 아는 그런 거를 하시면 아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이 더 가지시면 이제 차 만들러 가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하동 차 축제 가면 하동군에서 거의 무료로 관심 있으시면 버스도 아마 그 행사 때 링크하면 버스도 주는 걸로 알아요. 예? 보성도 그렇고 지금 오늘 발효차 혹시 수요미 시켜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방송에 탔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는데 여기도 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장흥 청태전 차 체험하시지 않으려냐고 그 장흥군에서 신지군인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장흥 다혜원 거기 장례선 선생이 이제 차를 배운 제자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한다면 제자 만드는 차 가게는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전라도 장흥요. 땅끝 마을이죠. 네. 자, 이제 서로는 그렇게 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발효자 빼고 우선 차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차를 뭘로 만들죠? 차. 자, 녹차는 뭘로 만드나요? 녹차잎. 학생들한테는 물으면 녹나무요 그래요. 그럼 홍차는요? 아, 요새는 많이. 예. 그러면 녹차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린티. 그럼 홍차는? 레드티. 근데 지금 순간 머리 굴리시는 분이 계세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아마 복선이 있지 않을까? 네, 있어요. 블랙티예요. 블랙티. 홍차가 만들어진 홍차 이제 우렸을 때는 붉은 빛이 돌지만 차 잎은 까매요.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블랙티라 그래요.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온 회원이 있는데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퀴즈를.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여행 가기 전에 알았으면 잘난 체도 좀 하고 마셨을 텐데 방에 들어갔는데 유럽 커피는 무지 쓰잖아요. 물을 두 배 타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처럼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블랙티는 다 있잖아요. 방에 비치돼 있는데 이 블랙티가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손을? 안 되죠. 그리고 할 수 없이 쓴 커피만 인상 찌푸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가 한 끗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별거 아닌데 그게 별거예요. 그죠? 예. 못 마셨으니까 블랙티가 홍차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유럽 여행 보통 가면 일주일 열흘 이주 가잖아요. 내내 옆에서 홍차 두고도 못 마셨다는 거. 예.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랑 똑같죠.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차는 뭐예요? 차나무예요. 녹차나무가 아니고 이름이 차나무예요. 차나무. 밤나무에서 밤나고 감나무에서 감나죠.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녹차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잎을 따서 바로 솥에다 덮어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은 자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가마솥에 덮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대량 생산하니까 컨베이어 벨트로 찍 들어가서 찢어, 전기로 찢어. 결국은 뭐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익히는 방법이 가마솥에 덮기도 하고 전기로 찌기도 하고 채반에 넣어가지고 가마솥에 넣었다 빼요. 물에다가 데치는 거 있죠.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방법은, 제답법은 말하자면 집집마다 달라요. 김치 담는 거 약간씩 다 다르죠. 맛이 다 다르죠. 똑같은 재료라도 저하고 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달라요. 똑같은 걸로 해도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녹차는 일단은 익히는 거예요. 가마솥이든 증기든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벼요. 꺼내서 솥에서 꺼내서 비벼요. 그 다음에 비빈 다음에 털어서 다시 가마솥에 덮고, 그래서 많이 덮으면 덮을수록 구중구포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많이 덮고 그러려면 어때요? 인건비 많이 들죠?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정도 해서, 전에는 자연건조 시켰죠. 예, 자연건조 시켰는데 요새는 어디예요? 건조기로 들어가요. 자연건조 시키려면 어때요? 시간 많이 걸리고 단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건조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이제 녹차가 되는 거고요. 홍차는 어떻게 되냐면 차 잎을 따서 시들려요. 싱싱하니까 빳빳하죠. 시들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누그러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들리면은 시들면서 살살 향이 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또 비벼요. 손으로 비비면 살짝 상처를 주면 진이 나오죠. 그 진이 산소하고 공기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변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발효를 그 V차 가지고 하면서 미생물 발효가 발효지, 홍차도 전에는 발효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발효는 발효가 아니다. 아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우, 잘났어. 근데 먹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뭘 한다면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발효차로 홍차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산화 발효고 진짜 그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발효는 미생물 발효. 미생물 발효가 발효지 산화 발효는 발효 아니다. 그거면 틀리다고 막 그러는데 여태까지 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산화 발효도 홍차도 발효차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몰라요. 말이라는 거는 수학 공식까지가 않아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요. 지금 변하는 얘기도 사실은 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차는 이렇게 이제 시들리기 하면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생생한 잎을 비비면 어때요?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게 하느라고 시들려요. 시들린 다음에 살살 비벼서 상처 많이 안 내고 조금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쌓아두면, 차는 다른 잎들은 이러면 물러질 텐데 특성이 차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쌓아두면 열이 나요. 그래서 빨갛게 변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선에서 정지를 하느냐, 그게 자기의 그 노하우죠. 우리가 그게 뭐냐면 우리 김치를 담으면, 저 같은 경우는 생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는데 익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익는 정도도 식구에 따라서 다르죠. 요만큼 익은 거, 요만큼 익은 거.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내놓으시죠. 그래서 식구들이 원하는 익은 정도 그때 딱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김치에나. 그것처럼 홍차, 모든 차들이 그래요. 그래서 중간쯤 자기가 원하는 그 익음이 났을 때 하는 거는, 중국의 청차 있죠. 여기 이제 육대다료 나오는데 설명하면서 다 할게요. 청차, 말하자면 오룡차 있죠. 철관음, 오룡차, 뭐 봉황단총, 뭐 무이암차, 요새는 뭐 차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청차거든요. 반발해요. 그러니까 중간쯤 발효된 거예요. 근데 홍차는 85%까지, 85% 이상 거의 그냥 100%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100은 없어요. 공산당도 100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녹차도 불발효라 그래서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왜? 차잎을 따는 순간 어때요? 공기하고 접촉이 되는 순간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만 뭐 이제 미미하니까 한 자리 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홍차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둬서 한 다음에 이제 건조실에서 건조를 하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런 게 자연 건조시키는 게
맛있어요. 자연건조가 사실은 그래서 고급차들은 자연건조를 시켜요. 어? 우리가 태양초 어디다가 말리죠? 햇빛에 말려요. 나머지들은 예, 건조기에다. 그러면 맛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색깔도 고춧가루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비싸죠. 예, 그거예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것들은 말하자면 품이 많이 들어가요. 예, 품이. 근데 햇볕에 건조시키는데 그렇게 그늘에다 해서 사실 이런 이게 다른 차보다 비싸네 그러냐면 굉장히 어린 잎을 따서 아주 어린 잎을 작년에 이제 가가지고 버스 한 대 가지고 했는데 어린 잎을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제 쪄요. 쪄가지고 절구에다가 찐 거를 절구에다가 찢더라고요. 이제 나무 절구에다가 살살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식판 아시죠? 예. 다식판에다 넣고 눌러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빚어도 되기는 돼요. 그냥 하동 같은데 이제 그 봄에 축제할 때 가면은 거기는 틀보다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그런데도 이제 말리면서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꾸덕꾸덕 말리면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구멍에다가 지금은 나무로 꽂아놨는데 여기 수업하는데 실물 좀 보내게 보여주게 좀 보내라 그랬더니 차만 보내서 왜 안 보냈어 장 선생님 그랬더니 아 이거 요새 그 수요미 식혜 때문에 하도 주문님 많아서 정신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택배 두 번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마실 차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는 먹어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띄우는 것보다 그 사진 별로 현실감이 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만져보는 거 좋아해요. 네? 제가 그 원래는 수학과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를 지푸라기로 꽂았죠. 지푸라기로. 그러면 지푸라기로 꽂으면 어떻게 되죠? 화려되죠. 매주 그 위치가 그래서 옛날에는 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처마 밑에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요즘은 뭐 항아리에다 보관한다, 어떡한다. 그거는 요즘 배부른 소리고, 옛날에는. 이거는 누가 마셨냐면, 거기 보면은 아마 그 미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구전 미녀에 보면은, 자, 천물은 누구 준다고 돼 있어요? 상전. 상납해야 돼요. 옛날에 차를 상납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문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차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안 보면 다 X야. 없는 거야. 내가 안 본 거는. 내가 못 본 거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내가 안 봤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미녀거든요. 미녀예요. 미녀는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민요예요. 그죠? 민심이죠. 그래서 천물은 상전한테 바쳤어요. 두물은 부모에게. 세물은 남편에게. 네물은 봉지봉지 차약지어 배 아플 때. 그러니까 이제 봉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제일 어린 잎으로 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예, 말려. 이제 네 번째 잎으로 그냥 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널었다가 뭐예요? 습기 먹고 햇빛 먹고 이렇게 바람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자연 발효가 되죠. 지푸라기를 꽂아두니까 그거 아프면 배 아프면 하나 끓여서 꺼내서 솥에다 넣어서 푹푹 삶아서 먹는 거죠. 감기, 배앓이 얼마나 썼겠어요? 무지 썼겠죠. 쓴 게 약이죠. 네. 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아주 천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만히 보면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좀 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는 여기도 꽤
숨겨 놓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자연 발효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 발효도 되는 거고 미생물 발효도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규정 지어서 OX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요즘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약을 먹었죠. 근데 요새는 약 많아요. 이거 약으로 안 먹어요. 그죠? 몸에 좋아도 어디에 입에 맛있어야 먹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입에 맛있으려니까 상전한테 바치는 거 쓰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쓴 거 주면은 곤장 맞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천물로 맛있게. 그리고 약성도 같이 물론 있죠. 자, 천물, 두물, 세물, 네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파리긴 한데 약간씩 성분은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 다른 걸 가지고 약간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녹차는 푸른 잎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있죠. 근데 홍차 하면서 발효시키면서 비타민C가 어떻게 됐겠어요? 파괴됐겠죠. 성분 변화가 약간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홍차를 수입해서 하는 아마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녹차는 몸에 나쁘고 냉해서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몸에 좋다. 또 보이차 장사들은 보이차는 발효차라서 몸에 좋고 녹차는 냉해서 나쁘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했는데 제가 나이 60 먹고 저도 차 생활한 지 30년 넘고 차 보이차도 먹을 만큼 먹어봤고 원래 우리 차를 녹차를 제가 좋아해요. 저는 녹차가 입에 맞아요. 아무리 좋아도 입에서 안 넘어가면 의미 없어요. 억지로 절대 못 먹여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포문을 열고 막 얘기를 하는데 홍차나 보이차는 뜨거운 물로 하죠. 펄펄 끓는 물을 그냥 부어요. 그런데 녹차는 펄펄 끓는 물을 부으면 쓰고 떫어져요. 그래서 물을 좀 식혀요. 물을 좀 식히랬더니 아주 이제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할게요. 그래서 가끔은 차 선생답지 않다 그래요. 차 선생들은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탁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좀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물을 좀 조금 식히랬더니 따끈하게 알맞게 식히랬더니 되게 알맞다는 말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식어 빠지게 물을 해놓고 부어요. 식어 빠지게. 그럼 내가 입에 딱 댔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녹차 주면 다실 때 따끈한 느낌 들은 적 별로 없죠. 거의 다 식어서 줬죠. 근데 보이차나 홍차는 어떻게 줘요? 뜨겁게 줘요. 자,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춥죠. 그때 뜨거운 물 마시고 나면 몸이 풀려요, 안 풀려요? 맹물도 뜨거운 물 먹으면 연거푸 먹으면 몸이 풀리고 몸이 뜨뜻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약성 좋은 차를 넣는데 몸이 안 따뜻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녹차도 따끈하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땀나요. 개인차는 누구나 있어요. 저는 보이차 아무리 먹어도 등줄기에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서 땀난다. 근데 저는 안 나요. 저는 냉체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마시고 난 다음에 나 마실 만큼 마셨거나 10년 넘게 마시고 이제 내가 얼만큼 마시는 줄 알으니까 같이 그 무리에서 나는 아무리 마셔도 땀 안 나네. 가끔 나는 게 있어요. 가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비싸요. 우리가 상용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소시민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 먹어요? 얻어나 먹죠. 선생님 오셨다고 가끔 좋은 차 줄 때 있어요. 그때나 얻어먹지. 그렇게 드물게 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녹차도 따끈하게 먹으면 온기가 해요. 근데 이 따끈하다는 게 우리 체온보다 높으면 따끈한 거죠. 그게 100도짜리 먹을 수 있어요?
아, 식도암 걸릴 일 있어요? 너무 뜨겁게 많이 마시다면 식도암 걸린대요. 그러니까 보이차 잔들은, 보이차 잔지금 크죠? 이게 중국 잔인데 조그매요. 펄펄 끓는 거 조그만 잔에다 넣으면 어때져요? 금세 식어요. 금세 식어요. 그러니까 왜 잔이 작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메커니즘을 알면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어머, 중국차 보이자는 작은데 왜 저렇게 커? 저거 틀렸어. 틀린 게 아니야.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항상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하신다면 아 여기다가 밥만 따르면 되지. 지금은 아 여러 가지를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마셔야 되는데 종류별로 여러분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차를 저렇게 복잡해. 나 복잡해서 차 못 마시겠어 이래요. 그죠? 좋으면 마셔야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갖추기도 하지만 깨기도 해요. 그냥 여기다가 머그컵에다가 물 붓고 녹차일 경우는 물 먼저 붓고 식은 다음에 녹차를 넣어요. 그리고 마셔요 그냥. 저기 이제 오늘 백자 탕관이 10개밖에 없어가지고 텀블러를 갖다 놨거든요. 500. 제가 아침에 이제 서울 가려면 한 요새는 밀려가지고 1시간 반 40분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졸렵잖아요. 7시에 나와서. 그러면 텀블러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차 이파리 몇 개 넣고 그냥 마셔요.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마셔도 되거든요. 하여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세계도 막 다 차하다 보면은 인도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이제 다 가요. 세계 일주도 하고 다 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태전 홍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화 발효인 거죠. 미리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자 녹차처럼 증기로 이제 쪄서 얘는 이제 찌죠. 그래서 만들어서 말렸어요. 그러면 방법은 다르지만 차 녹차 잎을 바로 찌니까 어떻게 해요? 발효가 정지됐죠. 녹차하고 비교를 우리 그냥 일반 녹차하고 비교한다면 그거는 덮어서 비벼서 말렸어요. 근데 얘는 이제 쪄서 덮는 게 더 구수한데 힘들거든요. 그 알맞게 덮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찌는 게 속편해요. 그래서 찌는 거예요. 그리고 데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만큼 넣고 넣었다가 아차하면 여기는 물르고 여기는 그러면 그 미세하게 맛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쪄서 절구를 쪄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말려요. 그러니까 형태나 고구마나지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얘는 살짝 쪘죠. 근데 우리 녹차는 거의 300도에서 덮어요. 그래서 여지를 안 남겨요. 후 발효가 일어날 여지가 후 산화될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익혀버려가지고. 근데 얘는 슬쩍 쪘으니까 어때요? 이제 후 발효가 더군다나 어디다 넣어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산화와 미생물 발효가 동시에. 그래서 아마 청태전에 옛날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약성은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민간요법으로 썼던 것 같아요. 구전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제 홍차는 바로 산화한 거고. 그래서 뭐를 맛보실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마시느냐면 이제 만들기를 했는데 마시는 방법은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눅눅해지겠죠? 눅눅해져요. 그러면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럼 이걸 하나를 빼서 중국 이게 어떻게 형태만 다르지 중국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마셨어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중국이 지금 덩어리 차가 보이차만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는 이런 식이었어요. 찻잎을 쪄서 해가지고 중국은 그 뭐지
시대가 발달할수록 틀이 있죠. 틀에다 딱. 그래서 송나라 때는 용봉단차라는 게 있어요. 용봉단차. 그러니까 뭐냐면 용봉황의 무늬가 있는 차다. 여기 문양이 지금은 그냥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도 옛날에는 그 밀봉할 수가 없죠. 그냥 놨겠죠. 아무리 황실이라도. 그러니까 구웠어요. 참숯에다가. 네. 가장 좋은 숯에다 구웠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놨다가 구워요. 그럼 이제 바삭해진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루를 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우려 마시지만 옛날에는 그냥 지금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이게 60년대 사라졌다가 다시 문헌보고 재현한 거라서 처음에는 우렸어요. 우리니까 어때요? 충분히 우러나지가 않죠. 이거 그냥 통째로 우리면요. 어떤 거 같냐면은 쌀을 빻아서 떡을 만들죠. 그러면 떡이 이미 된 거는 안 풀어지죠. 얘도 안 풀어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만 절구에다가 제가 이제 갈아서 써요. 갈아서 이제 우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이제 불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끓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여기서 끓이는 게 좋은 줄 이제 알아가지고 그래야 알뜰하게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어린 잎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물로 치인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나물이죠. 그래서 다 먹어지게. 그래서 이제 끓여서 이렇게 네, 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하려고 이렇게 티백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티백으로. 근데 티백이 좀 비싸요. 비싸네. 네, 좀 비싸죠.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예, 청태전. 청태전. 그리고 이제 청태전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저기 끄트머리에 있죠. 우리 전라도 끄트머리에 있어요. 남해안. 다도해 해역의 중앙에 위치해서 김이 산지다. 그러니까 김을 뭐라 그러기도 하죠? 파래, 청태,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형태가, 그 저기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말랐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연두빛에 아주 쪄놓으면 그 청태하고 비슷해서 아마 그렇게 붙였지 않았나. 그리고 전은 무슨 전이냐면 엽전전이에요. 이거 엽전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엽전전, 그래서 청태전. 그 지역에 그 이름 붙이는 것들은 보면은 되게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붙여요. 주변에 있는 걸로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청태전이 그 장흥이 김이 많이 나는데 김을 푸른 청태라고 누가 파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엽전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청태전 그러죠. 그래서 일명 돈차라고 돼요. 엽전이 돈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요즘은 지자체가 돼가지고 자기 그 지역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태전이 살아난 것도 사실은 장흥군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나 뒤지다 보니까 청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흥군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작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니 올해는 올해 있으면 또 갈라고 우리 회원들이 선생님 작년 간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마 요새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거 이제 좀 유명해지고 사람 많이 오면 그런 프로그램 없어지죠. 근데 또 내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태전 유래를 한번 보면 자 차의 역사가 나와요. 차의 역사가 한동안 차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차가 찾아낸 거잖아요. 장흥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그 남쪽에 보면 정읍 이남 차는 정읍 이남이에요. 북방 한계선이 네.
그리고 냉에 입어서 죽어요. 그래서 차는 그 발열대성 그래서 요새 지금 어때요? 기온이 조금 좀 올라오죠. 그래서 차가 올라와요. 차 재배가. 근데 예전에 저기 강릉 그쪽에 강원도 그쪽에는 김일성 차밭이 있다는 소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강릉 이쪽에는 그 무슨 왜 우리 저거 배울 때 기온에서 예, 강릉 이쪽은 그쪽은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기후가 따뜻하면은 아니 그래서 그쪽 그 차밭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김일성도 좋은 건 알아서 이제 그러고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그 장흥 아니야 정읍 이남에서 나는데 우리가 차가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지자체가 되면서 뭐가 있지? 옆에서는 이거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정읍 그쪽에서도 보면 찾아보니까 그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그 숲이 있는데 군데군데 차나무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원광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거기 그 차 연구소가 있어서 이제 그 뭐지 차 식물학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 이제 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차 연구소가 생겨서 있어 보니까 이제 차가 뭔지를 알고 문제 의식을 갖고 보니까 사방에 군데군데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안 마시지만 왜 온 천지에 여기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있겠어요? 옛날에 많이 재배를 했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니까 재배했죠. 그리고 절 주변에는 특히 절 주변에 하동 보송하고 하동이 있는데 하동차를 더 쳐주거든요. 보송은 재배예요. 산비탈에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떻게 산비탈에 저렇게 계단식으로 했을까 하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토질이 좋은 거는 진즉부터 알았나 봐요. 그래서 차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서 차밭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 포도도 보면 여기 저쪽 어디라 사강인가 송산포도 이쪽에 거기가 해양성 기후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차도 그런 모양이에요. 보면 가만히 한번 차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보세요. 다 바다 끼고 강 있고 이렇게 지형이 그러니까 포도주처럼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하여튼 하동도 바로 이제 강 있고 뭐 이렇게 거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 차 시베지가 쌍계사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한번 행사 있어서 갔는데 국제 선생님 도예가가 차를 마시고 가라 그래요. 아우 선생님 오랜만에 왔는데 차 마시고 가라 그래서 아니, 도자기 사주지도 못하는데 자꾸 마시라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왜 차를 마시라 그러지 그랬더니 그 구례에 연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삼방다원이라는 데서 만드는 차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고차수더라고요. 그 고차수는 뭐냐면 몇백 년 된 차나무에서 딴 잎이에요. 내가 먹어보면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 그 보성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서 저푸른 초원에 여러분이 그림처럼 보는 거는 완전히 다원이에요. 소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농약비료 관리하는 거고요. 고차수는 내 팽기쳐진 거죠. 근데 보니까 그거는 맛이 어때요? 다르죠. 인삼하고 산삼하고 맛이 다르죠? 똑같아요. 차도 산삼에 해당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고차수라 그래요. 고, 옛 고차.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거. 근데 그 차가 고차수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이거 고차수 맛이 나는데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구례 연곡사에 삼방다원을 자기가 그 40대 노총각인데 관리하고 차를 만든다 해서 어떻게 만들게 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절집에 차를 만드셨대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그거 할 때 옆에서 불 때 줬었대요.
차를 가마솥에다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불이잖아요. 음식 뭐가 중요해요? 불이죠. 요새 말하던 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온도가 그게 몇 도에서 어떻게 했느냐, 잘 덮어졌느냐, 제대로 익었느냐, 그거 보면은.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들은요, 1년이 지나도 녹차도요, 변함이 없어요. 올 봄에도 작년 봄이랑 약간의 차이 있지만 잘 못 만드는 거는 여름 지나거나 맛이 이상해요. 그거는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다시 이쪽으로 오면 삼천포로 잘 빠져요. 나이 드니까 더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수다 버전으로 그냥 미리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거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냐니까 그래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다음에 만들 때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연곡사 그 밑에 골짜기가 홍류동이라는데 뜸뜸이 야생차 맛이 이제 발견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밤나무 밤밭에 차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나무가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는 차가 이렇게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거 만들어 팔아야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다가 뭐를 심었어요? 밤을 심은 거죠.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좀 더 맛있는 차, 좋은 차 하니까 그 산 속에 있는 걸 발견해서 그 산 속에서 보니까 푹푹 빠져요. 낙엽이 있어가지고 푹푹 빠지는 데서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먹어보니까는 생잎 먹어보면 달라요. 생잎 보면. 그리고 나무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시 또 삼천포로 잠깐 빠지면 여러분이 혹시 아까 보니까 누가 원예하시는 분이 있던데 꽃 키울 때요. 동백나무 혹시 동백 키우시는 분 계세요? 동백나무도 오래되면은 오래된 그거 나무에 싹 나오는 색깔하고 어린 거하고 싹 나오는 거 틀리죠. 색이 틀리다는 건 뭐예요? 맛이 같을까요? 색이 다르다는 건 성분이 다른 거예요. 성분이 다르면 뭐예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는 그 자주색빛이 나오네. 이거 고차수 맞네. 작아도 쳐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온 천지에 절 주변에는 다 차밭이 있어서 누가 차를 제일 많이 마셨어요? 스님들이. 스님들이.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제가 다섯째 줄에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고려와 조선 초기에 전국 다소 17개 소 중 13개 소가 있었다. 다소가 뭔지 아세요? 차 만드는 곳.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기억하실려나 몰라요. 천민 집단의 향소 부곡 있죠. 이게 천민 집단이잖아요. 소가 뭐예요? 천민 집단이에요. 무슨 천민 집단이에요? 차 만드는 천민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치는 거죠. 절미 때. 그리고 보면은 절 근처에 보면은 다촌이란 마을도 있어요. 이름이. 다자가 들어가는 거 뭐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차가 있으니까 다가 들어가지. 괜히 왜 그거 안 하는데 폼으로 할 리가 없어요. 예. 근데 보면은 장흥에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리적으로 그쪽에서 나는 게 가장 아마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죠? 갓은 뭐 어디 갓? 돌산 갓 쳐주잖아. 여기서 돌산 갓이죠. 대한민국 어디선들 갓이 안 나겠어요. 그죠? 다 나요. 그런데 굳이 돌산 갓. 왜요? 토지 맛이 다르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차가 많이 흥했구나. 그리고 항상 절 밑에 있었고 그리고 절이 스님들이 또 권력 집단이었었잖아요. 그죠? 옛날엔 임금님 위에 있었죠. 잘못하면 저기로 빠질 것 같아서 수술이고 이거는 또 저기지만 홍차 할 때 팀 매너가 뭐냐면 정치 얘기 안 하기. 그리고 종교 얘기 안 하기. 종교 얘기하면 쌈나요. 예. 정치 얘기하면 쌈나요. 아, 그거 입맛 다른데 그거 어떡할 거야. 안 되는데 저도 안 변한다.
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저 성격 바꾸려고 무지하게 했는데 이제 조금 얘기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아까는 쑥스러웠는데. 네. 그러니까 천성은 어떻게 못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뭐 애들 가르칠 때는 수학 때는 애들이니까 그랬고 뭐. 98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이면 몇 번씩 어떤 때는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도 한 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앞에 서면 여전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려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고 다소가 19것 중에 13개가 있다는데 지금도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알에 위치한 보림사 주변에 있죠. 보림사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예. 한번 그 밑에 가시면 보림사를 그 장마당만 가지 마시고요. 장에 뭐 먹을 거 많지만 그 장은 가시면 거기서 조금 가요. 보림사를 꼭 들려보세요. 굉장히 그 고즈넉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다 요새 절 가면 뭐 해요? 다 파헤치죠. 정말 싫어. 정말 싫어. 해남대응사 일지암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고즈넉했어요. 언제 얼마 만에 갔더니 그 밑에다가 뭐 지어놨더라? 교육관 지었어요. 그러고 난 정떨어서 안 가요. 제가 천주교 신자기는 하지만 좀 날라리 신자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집을 차를 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뭐 육법공양하고 제가 소속된 게 명원문화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명원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조계종 뭐 신도회장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맨날 차 하면은 차에 그 저기는 유적지는 다 절이고 또 대장이신 우리 이사장님이 또 그러시니까 뭐 육법공양 하러 이제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보림사는 참 고즈넉하더라고요. 그건 사담이고 그 다음에 이 보림사의 연역을 보면 이게 이제 역사가 나와요. 차는요 그 세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재밌어요. 예.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재미없어요. 그래야 또 볼거리도 눈에 들어와요. 관심이 있어요. 왜 외국 여행 가셔서도 이렇게 유럽 가면 멋있죠. 근데 그냥 멋있다 그거 땡인데 가이드가 왕자 공주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보였던 게 어떻게 보여? 다시 보이죠. 예, 다시 보여.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보림사가 그 신라 구선선문 중에 제일 먼저 계산했다 그래요. 구선선문은 밑에 보시고요. 왜 그거를 해놨느냐면 신라 말기 고려 초기까지 중국 달마의 선법을 이어받은 문풍을 지켜온 아홉 산문이다. 달마의 선법을 이어받은 거래요. 선종이. 그러니까 왜 달마 얘기를 하느냐면요. 달마가 중요해요. 그 밑에 달마 전설이 있죠. 저는 달마 그림 보면 배가 불뚝하죠. 그리고 눈이 이래요. 튀어나올 것 같아요. 눈꺼풀이 없어요. 왜 눈꺼풀 없는지 아세요? 차에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의 왕자거든요. 인도 향지국의 왕자인데 그 왕자들은 이게 우리나라나 거기나 왕이 이래가지고 왕자들이 스님이 많이 되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죠? 목숨 부지하려면. 그랬는데 이 달마 대사가 처음에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중국으로 선종을 전파하러 가요. 그런데 불자 계세요? 네. 달마 대사를 뭐라 그래요? 초조 달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는 첫 번째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25대인가 26대예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미 25대째 내려오는데 중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초조야 처음인 거야. 그래서 잠시 우리가 불교가 중국과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인도인데. 그 다음에 그게 500년대예요. 6세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림사에서 면벽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얼마나 졸렵겠어요. 잡념은 무지하게 나오고 잡념보다도 더 그 스님들이 저걸 뭐라고 하냐면 수마래요. 수마. 잠을 막이라고 칭할 정도로 잡념보다도 그 뭐라 그럴까 수영하는 데는 더 방해가 된대요. 잠이. 그래서 수마. 잠이 막이다 그랬대요.
이랬는데 졸려오면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래서 이 달마 대사가 요 눈꺼풀이 없으면 잠이 달아나겠지 해가지고 눈꺼풀을 띄어서 마당에 던졌대요. 전설이에요. 근데 전설을 들을 때 왜 저런 전설을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을까, 그 시사점을, 그 저의를 읽어야 돼요. 그걸 액면 그대로 말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항상 그 뒤를. 그래서 이제 이 눈꺼풀을 뜯어서 던졌대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없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그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차하면서 별걸 다 알게 돼요. 이건 여담이지만 저기 동국대에서 그 대학원생한테 무슨 뭐 한자 공부하는 게 있어요. 선법. 그래서 한자 공부하려고 이제 쫓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학원생이 불구학과 대학원생이라는데 얘기하는데 1대 초조 뭐 6조 했는 뭐 5대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왜 더 많이 알겠어요? 태의 역사가 불교의 역사예요. 한국은 불교의 역사예요. 중국도 불교의 역사니까 저절로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눈꺼풀을 던졌는데 그 눈꺼풀 던진 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나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잎을 따서 끓여 먹었더니 잠이 달아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달마대사에 눈꺼풀 던져서 만들어진 차나 차가 6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고 식물학적으로 얘기가 있어요. 식물학적으로 뭐 빙하기 때도 살아남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제 그런데 500년대 6세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잠이 달아나더라. 그래서 달마대에서 눈꺼풀로 만들어진 거니까 스님들은 항상 어때요? 수행의 음료다 이런 얘기죠. 수행의 음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집에는 항상 차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달마 이전의 그 스님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중국이 크니까 뭐예요? 중국의 초조 달마는 유명해요. 인도의 그 윗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수행의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유학생들이 당나라나 송나라에 때 가죠. 유학생들이. 그러면 그 절집에서 차를 마셨겠죠. 수행이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 뭐 가져와요? 차를 가져오죠. 그러면 절집 주변으로 신도들이 마시게 되죠. 스님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를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사라졌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면 없어져요. 그죠? 지금 56분인데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걸로 준비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 한꺼번에 다 마시면 그러니까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네. 자, 지금 차를 한 잔씩 마시려는데요. 세 분씩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겠어요? 세 분씩 다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이쪽부터 번호 붙여서 1, 2, 3, 1, 2, 3 이렇게 해보세요. 저기부터. 자, 1번 손들어 보세요. 1번. 1번. 그 뒤에 줄도 같이 손들어 보세요. 1번만. 아니,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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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 내시고요. 왜 그러냐면, 도구를 저는 차 수업할 때 이렇게 하나씩 안 줘요. 여기다 놓고 들고
들어가고 세팅하고 그렇게까지 다 그래야 수업이 되지 만져지느라고.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여러분 책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 이따가 1번은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가시고요. 그러면 가운데 오늘 2번 가운데는 이제 기타 타셨어요. 3번이 저 뒤에 가시면 농담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는 들랑거리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 탕관하고 이 박스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은 1번이 가져오셨지만 2번에게 이거는 패스하세요. 2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1번하고 3번이 가져오면 제가 이제 2번이에요. 제가 2번이에요. 왜요? 1번이 갖다가 줬어요. 그죠? 밀어줬죠. 반대로 여기 1번이시잖아요. 1번이 해줬어요. 3번이 왜 그러냐면 3번이 사실은 이쪽 위치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 그러면 이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다관이라 그래요. 다관. 왜 다관이냐면 차다자 주전자 관자. 차를 우리는 주전자. 그리고 얘는 탕관. 끓이는 주전자. 여기 펄펄 끓는 물 들어있어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식지 말라고 좀 많이 넣어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누기 불편하니까 제가 이 안에 티백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요게 4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 요걸 하나를 꺼내셔서 놓으시고 사실은 차를 마시기에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온을 하는 거야. 예온. 그릇을 따뜻하게. 찬 음식은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야 돼요. 따끈한 음식은 그릇이 따끈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차 같은 경우는 특히 온도를 약간 낮추니까 예온을 잘하면 온도 입에 딱 맞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온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다란 뚜껑 열어놓으시고 탕관에 물을 조금만 하세요. 그냥 수구에다가. 제가 이거 딱지는 안 띄었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어제 뜨거운 물로 다 이렇게 헹궜거든요. 예. 그리고 요 세 개는 얘기 안 해야지. 자, 이건 수구를 다관에, 그 다음에 잔에다가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자, 지금 폼 잡아본 거예요. 가장 그냥 간단한 방법은 여기다가 티백 넣는다, 물 붓는다, 따른다, 끝. 그죠? 예. 근데 이 수업이니까 이왕이면 편한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게만 먹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오늘은 제가 수업하니까 이렇게 입었잖아요. 지난주에 저 이렇게 안 입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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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뵈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강사니까 그때는 살짝 보러 온 거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놨죠. 그리고 지금은 이 차는 녹차가 아니기 때문에 녹차저기를 했는데 그냥 뜨거운 물을 그냥 붓겠어요. 그래서 티백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예.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그래서 녹차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녹차는 이제 물을 좀 식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안 식혔어요. 예. 그리고 이 물을 어디다? 여기다 그냥 버리세요. 밑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겸용이 있는 거죠. 물 버리는 그릇을 따로 필요하지 않고 예온하는 거. 예. 이 바닥에 버리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구조가 안 세요. 안 셉니다. 근데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나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갈라질 때까지만 쓰면 되죠. 뭐. 그래서 이 차는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좀 우러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래서 좀 오래 두셨다가 따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다관의 크기는 200이에요. 가득 부시면. 그리고
처음에 반만 무셔도 돼요. 그죠? 반하면 똑같은 양에 좀 더 빨리 진하게 우러나겠죠. 많이 부으면 어때요? 연하죠. 자, 이게 200cc거든요. 요 잔은 몇 cc일 것 같아요? 30. 잔들이 커봐야 40이에요. 30. 어떤 건 3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3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 30, 30. 한 번만 따르시려면 어떻게 반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석 잔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거 따를 때는 처음에 따른 건 연하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진해져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진해져서 농도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다 따르면 어때요? 농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거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없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1년 남짓 됐는데 노란빛이 나죠. 예. 그리고 얘가 뒤졌기 때문에 안에 공기가 잘 들어가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리고 어린잎이라서 굉장히 구수해요. 예. 맛이 처음보다 처음 이거 이제 개발하고 그랬을 때는 선생님 드셔보세요 그러는데 먹어보고는 아니 어떻게 맛있어요. 저는 맛없으면 제 입에 안 맞는데 아 이거는 맛없어 그렇고 수업을 해요. 맛없는 차에 샘플로. 그런데 제자인데 맛없는 차로 샘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왜 자꾸 개발하니까 이제 그 맛을 찾아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 아시죠? 다산의 호가 다산이 뭐예요? 차산이라는 얘기예요. 정약용의 호가 원래는 다산이 아니고 여유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진으로 유배가면서 그 옆에 차산이 있으면서 물론 서울서도 차를 마셨지만 거기가 있기 때문에 호를 다산으로 했던 거죠. 다산도 이런 식의 떡차를 만들어서 입차도 만들었지만 떡차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 가지고 지난번에는 작년에 가니까는 그 다산의 기록대로 이제 만들어봤대요. 요즘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다 보면 어머 특이하네. 있어요. 박물관 가면 우리가 박물관 가서 안 봐서 그래. 박물관에 다 있어. 이것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굉장히 구수하고 좋은 건 어린잎이기 때문에요. 어린잎은 쓰고 닮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감칠맛이 있어요.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입안에 그 아지노모도 있죠. 그것처럼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잎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들면 쓴 거 싫어요. 그죠? 달달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쓴 차 싫어요. 그래서 어린잎으로 해서 그 구수하고 또 이제 구웠잖아요. 오기 전에 구워가지고 빠서 구워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수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조금 이제 진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우려 마셔도 돼요. 보시면 아마 다 여기 주부들이고 남자 어르신들도 이렇게 있어서 보면 얼만큼 빼먹냐고 맨날 묻는데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몇 번 빼 우려 먹냐고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입맛대로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 자, 이제 1번 나오세요. 예, 1번 나오세요. 예. 그러면 네, 저쪽으로 나와서 산 쪽으로 가시죠. 부딪히지 않게. 예.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저 뒤에서부터 가져가세요. 예.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빠지세요. 뒷사람 배려해가지고. 네. 그래. 앞으로 한 줄로 나오시면,
그리고 동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순리예요, 이치예요. 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절도 하는 겁니다. 어, 같이 하나씩. 예. 그리고 자, 3번 분 일어나셔가지고 저기 저 선생님 앞에 한 줄로 쓰세요. 물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한 줄로 쓰셔야 돼요. 두 줄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들어가서 잡고 나오는데 부딪힘이 없도록요. 자, 거기 노란 거나 초록이나 상관없어요. 내용물은 같으니까 통 하나 하고 탕관하고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하시죠. 아바타처럼. 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예. 자, 아바타처럼 기다리세요. 자, 잔이 위로 가도록 하세요. 잔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이 위로 가도록. 잔이 내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잔이 위로 가도록. 그렇죠. 자, 거기. 그 이제 지금 3번은 통뚜껑을 열면 요거 하나만 꺼내세요. 다른 건 꺼내지 마세요. 자, 아바타예요. 그 이외의 동작은 하지 마세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신이 산란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나 꺼내서 뜯어서 주세요. 알맹이만. 예. 네, 2번이 하실 수 있도록 1번하고 3번이 보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청태전이에요. 청태전. 왜 그러냐면 차를 드실 때 맑은 차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진한 차를 드시면 진한 것 때문에 맑은 거를 음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셔가지고 10시에 오셔 지금 11시 20분이라 됐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말라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맑은 차를 드리면 이 차 맛을 그대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 마시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차의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빈입에 냉한 체질이지만 대신 연하게 따끈하게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온기가 돼요. 깨워져요. 예. 자, 네. 거기 까만 거 있죠? 이거 청태전 봉투 하나만 꺼내서 거기에 네 개씩 들어있을 거예요. 예, 꺼내지 마시고 이따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쓸 건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자, 이 뚜껑 여시고 자, 다관 뚜껑 여세요. 아직 다관 뚜껑 열고 탕관의 물을 수구에다 따르세요. 아, 그리고 이 다관 뚜껑을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거 굴르죠. 굴르니까 뚜껑은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다가 놓으세요. 귀퉁이에다가. 네, 이거는 이 위에 얹으세요.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굴러 떨어져요. 예, 네, 도구의 사용법입니다. 놓죠. 그 다음에 탕관의 물을 수구에 따르세요. 수구 있으신 분은. 수구 없으면 다관. 자, 수구에서 다관. 다관에서 그 다음에 빈 찻잔에 따르세요. 예, 그러니까 왼쪽부터 따르세요. 이렇게. 나의 왼쪽부터 1, 2, 3 위에. 예. 따르셨죠? 자, 그 다음에, 다관을 뜨겁게. 자, 지방방송은 끄세요. 앉으세요. 자, 2번만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들려요. 그리고 나이 들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죠? 제가 그래요. 확실히 60 넘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뜨거운 물을 수구에서 다관으로 했죠. 다관에서 잔에다가 따르셨습니까? 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따르세요. 그 다음에 자, 티백 뜯은 거를 다관에 넣으세요. 티백을 자, 다관에 넣으시고 자, 넣으셨죠? 탕관을 들어서 물을 다관에 반만 부으세요. 세 잔만 지금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부으면 되니까 자, 네, 반만 부으세요. 왜? 세 잔만 나오면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관 뚜껑 덮으세요. 물 부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우러나라고.
잔에 있는 물을 왼쪽부터,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쪽, 오른쪽도 모르시더라고. 왼손 했죠? 자, 왼쪽부터 물을 버리세요.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룰대로 해야 정리가 돼요. 각자 내버려두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룰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룰 절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왼손 쪽에 있는 잔부터 버리세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판. 다판. 자. 그런데 지금 이 청태전은 단단해가지고 빨리 잘 안 울어요. 빨리 잘 안 울어요. 자, 지금 다관 뚜껑에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은 물 부을 때 향이 살짝 올라오지 않던가요? 아, 다관 뚜껑을 한번 이렇게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예, 1번, 2번 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옆에 좀 들여보세요.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 차는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여섯 번 끝도 없이 우려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조금 들으르면 들으른 대로 다관을 들어서 왼쪽 내 손 왼손 아시죠? 반만 따르세요. 조금만. 그다음에 그 옆에 반. 네. 또 반. 네. 자, 이게 3번, 세 번째 잔에 다시 채우고, 많이씩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지금 그거를 세 잔에 나눠서 따르시면 되죠. 대중은. 제가 반만 넣으라 그러면 100cc 넣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10cc는 마른 차가 먹었을 테고, 그러면 계산되죠. 수학과 나왔다 그랬죠. 계산 잘하죠. 네, 30cc. 네. 원래 뚜껑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요령, 예, 네, 말씀 안 드렸더니 제가 얘기 안 해서 제가 잘못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가벼우니까 이렇게 누르시도 돼요. 여기 뚜껑을 가운데를 누르면 여기 구멍이 있어서 물이 안 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살짝만 해요. 가벼우니까. 예, 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야 나는 그거 불편해. 그럼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법에 안 걸려요. 법에 안 걸려요. 익숙하지 않으면 따르셨죠.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로 옆에 분에게 예, 잔을 주시면 되겠죠. 잔받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를 할 걸 그랬다. 자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깥에 나갔는데 위에 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잔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나뭇잎 많죠? 나뭇잎 깔고 이렇게 들여보면 어때요? 이거요 잔받침보다 더 멋있죠? 그죠? 잔받침보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1, 2 이게 훨씬 이쁘죠? 뒀다가 써요. 뒀다가 자기약이요. 네. 아무 잎이나 돼요. 자기약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잎이나 돼요. 이렇게 놓고 까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예. 네. 어때요? 잔받침보다 훨씬 저게 더 센스 있어요. 그리고 쟤는 어때요? 썩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궁죽통. 예.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예. 그리고 다시거리 있으면 나뭇잎 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씻어서 거기다가 그릇으로 그 옆에다 하나 넣고 다식 하나. 제가 다식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요새는 멘붕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넓은 이파리에서 뭐 먹을 거 하나 넣으면 다식이 되겠죠. 드세요. 네. 네 뜨거운 물 부어보세요. 다관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세요. 아 지금 앞에 딱 걸렸어. 뚜껑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습이 잘 안 돼요. 중요한 게 습이 되는 거예요. 예. 아, 물이 모자르면 3번은 역할이 뭐죠? 물이 모자르면 센스 있게 가서 뒤에 가서 저 선생님께 예.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건 3번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예. 이 티백은 보통 1.5g이에요. 거의. 아, 1.5g 정도 될 거예요. 어디는 1g, 어디는 1.5g. 예? 아, 그거는 그 통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그 통,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잔 안은 상대가 볼 수가 없지 않나요? 되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이죠? 그리고 이 잔은 밖에 별로 안 보이지 않나요? 작기 때문에, 차는 몇잔 먹어야 되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강호동 고기 1인분하고 저는 어제 저기 뭐 스승의 날이라고 저기 회원들이 갈비에다가 제가 그 뭐지? 육회 좋아한다고 그거에다 그걸 시켜놓은 거예요. 수업 끝나가 뭐 헐레벌떡 늦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하고 갔는데 근데 제가 양이 작은데 그 성의가 괘씸해서 남길 수도 없고 걔도 좀 조금씩은 먹어야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조금씩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녁에 살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밥그릇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을 좀 따끈한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얘는 계속 우러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기 그야말로 차한 잔씩 드시면서 그야말로 여유롭게 그러니까 노트 필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필기하면 집에 가서 보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집에 가면 책가방도 안 주고 안 보셨을 거면서 시험 때는 어떻게 들여다봤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쓰다 보면 이제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이거 쓰다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시험 안볼 거니까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으면 오히려 그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시험 안 보니까. 예. 따끈한 차를 드시면서 그 통은 건드리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부터 나눔은 산란해져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발효 얘기하니까 뒷장 있죠. 자, 이제 우리 차를 했어요. 우리 차를. 아, 두 가지로 했죠. 발효. 우리 녹차도 했어요. 그죠? 청태전 했어요. 그리고 발효차 했어요. 일명 홍차라고도 하죠. 홍차라고도 하는데. 어때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맛도 얘는 어떻게 붉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계속 두면 돼요. 보관하면 맛이 점점 얘가 어떻게 변해요? 점점 산화 발효돼서 붉어져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두면 미생물 발효도 일어나고 산화도 같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미생물이라는 건 그렇대요. 미생물 학자가 그러는데 그 자기 고기에 맞는 미생물이 생긴대요. 말하자면 북경에 두면 북경에 맞는 미생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한국에 오면 못 살아.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 죽었으니까 어머 안 되겠지. 여기에 또 맞는 그게 생긴대요. 예. 그게 다. 그게 생긴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드시면서 우아하게 들으세요. 나는 차 마시면서 들을게. 얘기해봐. 그렇게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보관이요? 뭐, 보이차요? 아, 녹차는 밀봉하셔야 돼요. 녹차는 봉을 따는 순간, 공기가 들어가면 맛이 떨어져요.
저기 연식이 좀 있으시니까 우리 옛날에 커피 어떻게 써요? 믹스해서 저거 아니 믹스 아닌 거 이렇게 맥셀 따가지고 한 숟가락 하고 프림 설탕 이렇게 넣었죠. 처음에 딱 땄을 때 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맛있어요. 며칠 지나면 어때요? 맛이 떨어지죠. 모든 게 똑같아요. 산패하는 거죠. 산화. 산화발효, 차는 또 산화발효도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녹차는 산화발효가 안 되게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녹색을 유지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하셔요. 그래서 먹고는 발음 일봉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뭐 항아리보다도 숨 쉬는 것보다 주석통 있죠. 집에 혹시 주석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주석 잔은 많어. 근데 주석통은 없어. 근데 그 주석, 잔 쓸모도 별로 없는데, 그죠? 주석통에 보관을 하니까요. 밀봉도 되지만 그게 제일 녹차가 맛있더라고요. 밀봉해 놓으면 돼요. 밀봉. 유통기간은 차는 이제 2년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차는 1년이 지났는데도 맛있는데 어떤 차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저는 차를 살 때 인터넷으로 안 먹어보고 사는 사람보다 용기 되게 용기 있다고 봐. 내 입이 안 맞으면 저는 입이 짧다 그랬잖아요. 안 먹어요. 차는 없어도. 그래서 먹어보고 사요. 그러니까 차는 아는 데가 가서요. 한번 먹어보고 사세요. 그래서 중국 가서 사지 마세요. 그럼 이거 주고 있죠? 이거 먹여주고 이거 줘요. 그럼 거기 가서 컴플레인 하러 가실 거예요? 못 가죠. 국내에서 사면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자고. 아주 고가 아니면 웬만하면 먹어보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고 신뢰로 해야 되죠. 장난치는 이거 뭐 배고파서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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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밀봉된 거 사시면 되지. 근데 그 돈을 조금 더 주면 되고. 아무래도 급이 떨어지죠. 예? 네. 가격 차이가 왜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밀봉이 돼 있죠. 밀봉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밀봉이 안 돼 있냐고? 그래야 착해지니까요. 그거는 그거하고 직결되는 거, 가격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만드냐고? 그렇게만 하면 비싸거든. 그럼 비싸다고 안 사거든. 그럼 어때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맞추려면 제조 과정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보이차인데 밀봉돼 있죠. 왜 그러냐면 차는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냄새를. 자, 차 찌꺼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라 그러죠. 나 넣으라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있어. 냉장고의 냄새를 잡아줘요. 신발장에 넣으면 신발장의 냄새를 잡아줘요. 그때는 좋지만 역으로 이렇게 좋은 차 있는데 그 옆에 김치 있으면 얘가 다 빨아들여요. 된장 있으면 된장 빨아들여요. 냄새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냄새가 들어가면 고유의 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밀봉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 제가요, 이렇게 해도 안 보는 것 같은 눈이 나빠도, 약간도 그래서 그러나, 저기서 뭐, 좀 다른 거 하면 벌써 나와요. 이거 뒤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기 유통기한이 2013년 4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팔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보이차는 어때요? 오래될수록.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뭐든 간에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예, 잡아가겠다고 하면은 잡혀가야 돼요. 그죠? 어겼으니까. 근데 사실 내용물은 보이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하고 하니까는 나 수업에 쓰게 그러지, 예, 공식적으로는 팔지 않아요. 이거는. 네.
네. 이렇게요. 네.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수학처럼 답이 나오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 유행이라 나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밀봉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이 제가 30년이니까 제자들이 이름 되면 안 하면 중국차 이거 해가지고 전국을 쓸고 다녀요. 평가하고 그럼 뭐라 그래. 그럼 제가 듣고 마는데 저는 그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냐면 얘도 자연이고 나도 자연이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온습도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한때는 차를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차 냉장고가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예 차는 냉장고에 넣어야지 뭐 맛이 때문에 너 차 선생님은 냉장고 있니? 아니 없어. 나 그런 거 안 키워. 그냥 나는 상온에 놓고 먹어. 제가 그러죠. 단 말차 같은 거 그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우리가 여기 주부니까 아실 거예요. 밀가루를 쓰는데 냉장실에 넣었다가 이제 땄어요. 냉장실에 넣었어요. 그래서 꺼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습기 차죠. 그거 자꾸 반복하면 좋아요, 나빠요? 차라리 상온에 일정한 온도에 보송보송한 게 그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러고 가만히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신뢰가 안 돼. 그럼 해봤어? 아니요. 저 묻거든요. 해봤냐고. 자신 있어? 둘이 되면은 자신 없대요. 그럼 뭐. 저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에요. 차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기도 하지만 별거 아니기도 해요. 음식이에요. 1차.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저는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가 차는 맛없는데 뭐 얼마고 폼 무슨 폼으로 먹는 걸 음식을 일단은 배가 부르고 맛있어야지 몸에 좋아야지 내 입에서 안 맞는데 얼마 짜리면 뭐해 내 취향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저는 없다 그래요. TV에서 보면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재퍼졌다 했대.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라는 전제 하에 주부들은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금세 알아들어요. 음식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그래서 저는 상온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온도가 차도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먹는 거예요? 차.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 차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빨리 보이차를 익은 것처럼 세월이 간 것처럼 하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온 다습한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김치 얘기했었죠. 자, 빨리 익히려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데다 넣죠. 그럼 어때요? 빨리 익죠. 그럼 보이차는 오래돼야 비싸게 맞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것처럼 할래니까 어때요? 고온 다습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당히 해야지 아주 과도하게 딱 먹으면 어우 냄새 그걸 습창 숙미 또는 습창이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접한 사람들은 그게 향수예요. 처음부터 그걸 하면 그건 줄 알고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한테 오는 회원들은 초보 회원들은 별로 없어요. 돌다 와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보이차가 하나씩이에요. 거의 다. 예, 저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잘 안 사거든. 저는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사요. 아, 이거 무슨 내복에 보이차 사서 난 떼돈 벌을 일이 내 사주에는 없어. 제 사주에는 딱 곰짜늘 정도만 있어. 그러니까 난 안 해. 그리고 우선 내 입맛에 맞아야 사지. 그리고 처음에 녹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맑은 차가 입에 맞아요. 텁텁한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장난질 치는 거는 입에 벌써 우리 음식 먹어보면 알잖아요. 맑은 음식인지 탁한 음식인지 음식점 가서 먹어보면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입은 무지하게 짧으니까. 그래서 안 사놨는데, 또 식성 좋은 사람이 있거든. 식성 좋은 사람은 다 좋아. 다 맛있어. 그리고 학습을 그렇게 시키거든. 이건 보이차는 이런 맛이야. 그리고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100만원짜리야. 그러면은 맛없어도 맛있어. 이게 얼마짜리냐로 먹어요, 보이차를. 얼마짜리로. 가끔 왔어. 선생님, 누가 와가지고 간 보러 와가지고는 얼마, 이렇게 하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한 30, 40 갈걸요? 그러면은, 아우, 어디 갔더니 200만원짜리 차 주던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아, 네, 네. 우리 회원이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잘났어,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근데 우리 회원 최면에 말, 그냥 네, 네, 그랬어. 내 속으로 그랬죠. 나 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맨입으로 와서 우리 회원 봐서 내가 이렇게 이 차도 좋은 차를. 그게 왜냐면 30, 40이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60, 70 주고 사야 돼. 제 수업량으로 하니까. 왜 그러면 맛있으면 소문, 아까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알려드리면 거기서 사이트에 사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차를 갖다 줘요. 그러면 딱 먹어보면은 말 안 해요. 먹어보라고.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아, 맛있네요? 주문해야지. 아, 맛없어요. 답 나오거든요. 하여튼. 아, 억대도 있어요. 아, 가방이요. 5,000원짜리 가방도 있죠. 에? 5,000원짜리 가방 있죠. 샤테크 한다고 샤 가방은 몇백만 원이죠. 또 뭐는 1,500만 원인가 뭐지? 그거 뭐야, 이름 뭐야? 저는 그거 안 들어봐서 이름이 안 외워져. 1,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에? 그럼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 메커니즘하고 비슷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도 농약비로 잔뜩 주고 막 해가지고 기계로 막 해서 막 만들었어. 겉만 뻘쭘해. 그럼 뭐야, 단가가 싸죠. 근데 고차수 저 산속에 가서 그건 따기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몇 년 전에 일당 5만 원 주고 따는데 1kg 따와요. 그럼 1kg 따가지고 몇 그램 만들게요. 200g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 치고 나면 또 한 10%는 나가요. 그러면 자 인건비에 만들어서 그거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보이차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산업화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있어요. 그리고 그네들은 돈이 많은데, 자, 보세요. 돈,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얘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딱 하나요. 내가 얘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붙죠. 어? 근데 나, 아, 내가 천억 있는데 내가 그거 다 못 맞잖아. 그러면 이거 1억 주고 안 먹겠어. 저는요, 아니 뭐 내가 그건 뭐 남겨주고 간다 그래서 저거 할 거 아니고, 저 같으면 이거 1억이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사 먹겠어요. 1,000억 있으면. 근데 돈 많은 사람,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 우리하고 단위가 들리죠. 그네들은요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어 맛있네, 이 집에 얼마나 있어, 말로 아도 친다 그렇게 가져간대요. 그래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네들은 돈이 상관이 없어. 맘만 있으면 돼. 돈 있는 사람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초장에 쌀 때 먹다가 막 올라가잖아. 에이, 우린 다 먹었네. 우린 그러니까 안 먹어. 이거 먹자. 왜? 아직 개발 안 된대. 매스컴 안 된대. 유행 안 된대. 좀 있으면 얘가 갈 거거든. 왜? 우리는 맛으로 먹거든. 먹어보고 그걸로 먹거든요. 왜? 돈은 없지만 입은 있거든. 에?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봐요. 그러고서는, 아, 이거는 제가지. 아, 이거는 뭐야? 착해. 착하다는, 가성비가 좋다는 건 뭐예요?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비싸야 팔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품은 스스로 자처하는 것도 있어요.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알면 안 당하는데, 사기를 한 번 당하는 건 저 사람 탓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거기에 당하는 뭐예요? 내 탓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니까 사기가 어때요? 부황한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자꾸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꾼은 못 당하기는 하지만 한두 번, 세 번 당하고 나면 이제 알잖아요. 타입 있잖아요. 계속 당하면 그 사람 문제예요. 사기꾼 문제 아니에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 회원들한테 차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돈 내고 수강료는 아까워해. 그러면서 100만 원, 선생님 이거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전화해요. 괜찮은가요? 아마 괜찮겠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요. 아우, 한 달에 5만 원 냈어요. 인사동에서 5만 원 내고 배웠는데요. 그럼 그 205만 원짜리네. 그죠? 아, 나한테 50만 원 주고 수업 듣고 이거 100만 원에 사가면 그게 더 싼데. 그죠? 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이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그거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인사동에 해놨는데 그거 저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공고하면 왜 싸요? 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천 원짜리 백도 있고, 자 5만 원짜리 10배,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럼 몇 배예요? 1,500이라면 쳐도 300배 막 400배 차이 나잖아요. 참들 그러죠. 애초부터 날 때부터 그래서 요새 전에 노반자인가 보이죠. 그게 작년에는 400g에 100이더니 옷에는 착황이 낮아, 착황이 안 좋으니까 물량이 적잖아요. 맛있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띄어요. 근데 싼 거는 안 띄어요. 위에 것만 써요. 150이래요. 200이래요. 좀, 그래서 먹어봤더니, 작년만 못해요. 착황이 안 좋아,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맛있는 거는 두 배로 띄어요. 돈 있는 사람이 그까짓 거 뭐 100만 원 돈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100만 원이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예, 아 나한테 맞고 얼마든지 맛있는 차, 근데 조금 지불은 해야 돼요. 당연히 예, 그런 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차 드시면서 식어도 보니까 얘가 맛이 있더라고요. 예, 달죠. 단 거는 뭐냐면 어린잎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맛이 나는 이유는 네. 예, 그래서 어린잎이 비싸요. 우전이.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다 어린잎으로 하면 비싸요. 보이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잎으로 만드는 보이차는 두 배, 세 배 해요. 어머 싸다. 싸게 샀는데 어머 100만 원짜리 차를 나는 뭐 30만 원에 샀네. 50만 원에. 좋아하네. 그거는 우전이니까 100만 원 받은 거고 이거는 가을 거. 그런 거니까 30만 원에 살지. 이유 있어요. 이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모르면 속죠. 먹어보면 지금 달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맛있는 것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잊지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하는 한 놈만 팬다 그러죠. 맛있는 차 좋은 차를 한 통을 사가지고 한 통 두 통 계속 그걸 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 기준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먹었는데 그 맛이었어. 근데 한두 번 먹어가지고 아세요? 몰라요. 저 이 나이 되도록 박사과정하고 맨날 영어책 봐도 영어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어디 오면 이렇게 피해가죠. 똑같아요. 학습.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웬만한 거를 갖다가 내 입에 맞는 걸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면 뭐예요? 내가 먹은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거보다 그 가격이 내가 먹었던 것보다 돈을 더 줬으면 더 맛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제일. 그리고 또 입맛이 사람마다 달라요. 자, 소주가 선생님 어느 날은 달죠? 예? 여자분들도 요즘 다 소주 한 잔씩 해. 어느 날은 소주가 어때요? 써요. 근데 소주야말로 공장에서 일정하게 나오죠.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 손맛 분명히 있어요. 아, 나 지난번에 들었는데 손맛이 왜 있냐면 손에 미생물이 있대요. 그래서 내 미생물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맛이 다르고 저 사람이 남을 못 치면 맛이 다른 게 똑같은 주방에서도 내 맛 다르고 저 맛 다른 이유가 똑같은 주방이 손에 미생물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손맛이 있대요. 요새 그 과학적으로 입증되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도 어느 날은 달고 쓰기 때문에 얘가 어느 날은 향이 좋고 어느 날은 내가 밥이 어떤 때는 쓸 때 있어요. 내 입맛 있으면 천하 없어도 다 써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모든 걸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두 번, 세 번 마셔보면. 예.